일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선 세 장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RGB 세 가지 색상을 발광하는 각각의 유기물을 정확한 패턴을 유지하며 정확한 자리에 배치하는 기구죠.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마스크 표면에 침착된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죠. 핵융합연구소 최용석 박사팀은 새로운 건식 마스크 세정법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마스크 세정은 습식 공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스크 표면에 침착된 OLED 발광 유기물을 진공 챔버 외부로 꺼내 유기용제와 초음파를 이용해 제거하는 방식인데, 때문에 OLED 제조 라인보다 훨씬 큰 마스크 세정 공간이 필요했죠. 연구팀은 유기물이 침착된 마스크에 에칭 플라즈마를 흘려주어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즈마 내에서 이온화된 에칭가스는 유기물과 결합해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신속하게 산화시킵니다. 한편 후면에는 불활성 가스를 흘려주어 마스크의 소재인 인바가 플라즈마에 의해 산화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 건식 세정 장치는 이중 구조를 통해 동시에 두 개의 마스크를 세정할 수 있으며, 세정 시간이 짧고 건조 과정이 필요치 않아 OLED 제조가 이루어지는 진공 챔버 내에서 연속 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정을 위한 별도의 공정 레이아웃이 필요치 않아 제조 공장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정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죠. 아직까지는 무기물을 함유한 OLED 소재를 사용하는 공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순수 유기물로 구성된 소재의 경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실험실 수준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2014년 5월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기술 이전을 위한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OLED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세정 기술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만 고려해도 2017년까지 200대 이상, 금액으로 약 4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투자비와 유지비 절감 효과는 물론 공해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 기술로서 OLED 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OLED. 본격적인 OLED 디스플레이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본 기술은 OLED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경쟁력을 선사할 것입니다.